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전반기를 다루는데요. 그 시절이 이제 낭만주의 시절입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그 1800년에서 1850년 그 무렵에 이제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봤던 고전주의와는 많이 다른 이런 그 문학들이, 예술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그 흐름을 크게 이제 그 시대의 주류적인 이런 흐름을 낭만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독일 문학의 이 근대 문학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시민적인 삶과 예술적인 이런 삶의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는지 그 문제를 이청균 선생님의 그 작품을 통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서양 문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청균 선생님은요, 작가 이분은 1939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학교는 이제 광주 일고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동문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로 작품 활동을 한 시기는 이제 주로 1960년대, 1970년대 이 무렵에, 물론 그 이후로도 쭉 하셨지만 60년대, 70년대 이 시절입니다. 이 시절은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근대화의 과정과 유럽의 그것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근대화, 이제 이 과정은 문명화의 과정이고 또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가는 이런 과정이고, 그 토대에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지탱해 갔던 시민계급들이 있었습니다. 시민계층들이. 그래서 그 시민계층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지 이제 그 과정들을 제가 중세 후반부터 이제 쭉 설명을 지금 소설과 더불어 해 나가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계층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들이 아주 그 낙관적인 미래를 설계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이런 그런 시도, 이제 계몽주의를 거쳐서 그 주류문화, 고전주의를 거쳐서 이제 이어져 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파우스트 같은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그 인간의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방황, 이런 좌절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근대 초기, 그렇죠. 이제 근대 시작되는 고전주의 시대의 그 문화가 바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앞 시간에 다루었던 토마스만 같은 경우는 역시 주제는 시민적인 삶과 예술가적인 예술적인 이런 삶의 대립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미 그 시대에는 유럽인들의 이런 삶에 물질의 가치가 너무 깊게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 그 시민계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막스 웨버 같은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는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들이 이제 이 재산과 교양으로 무장을 하고 어떤 사회의 가장 그 모범적인 엘리트 계층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나가는 이런 것들을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윤리와 신교도, 청교도의 이런 윤리와 더불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 근대 사회가 발전해가고 고전주의가 발전해가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19세기 후반쯤에 들어서면 이제 유럽의 시민 계층들도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적인 의식을 넘어서서 물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게 이제 각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프로테스탄트 이런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희석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 사회가 혹은 시민 계층들이 이제 그 원래 건강했던 엘리트로서의 그런 계급들이 계층들이 이제 해체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보통 볼 수 있고, 그런 시대의 산물이 이제 토마스만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이제 부조리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전에 봤던 이런 문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만의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봤던 부덴브로크 같은 이제 부덴브로크 가문의 사람들 이런 뜻이겠는데요. 뭐 영어로 한다면 더 부덴브룩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부덴브룩은 그 성입니다. 성, 도들의 그 사람들의 성인데, 저 할아버지 요한 부덴브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그 아들 그다음에 그 아들 토마스 부덴브룩,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아들, 그래서 4대에 걸친 그 아들, 아들은 이제 제일 마지막 세대는 한노의 한노. 그래서 그 네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그 이 시민계급의 이런 그 가문들이 몰락해 가는가,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잘 그려놨습니다. 조금 명작이라는 것이 사실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파우스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저녁에 이렇게 파우스트를 읽다가 대부분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실 때 이런 명작들을 읽으면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덴브루크 같은 이제 저 할아버지 요한 부덴브루크는 오로지 그 시민정신에 투철한 이런 인물입니다. 그 사회의 모범적인 이런 엘리트로서 아주 그 사업에 열중하고, 어떤 다른 어떤 예술이나 이런 철학 뭐 이런 데 빠지지 않는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식 세대로 넘어가고, 손주 또 증손주, 이제 그 마지막 그 손주가 한호인데, 그 한호에 이르러서는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만 해도 그런 어떤 그 시민 사회의 이런 가치관을 잘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예술가적인 기질과 이런 그 시민사회 이런 가치관을 따르려는 이런 기질들이 서로 섞이고 이제 해가면서 가정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한호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시민적인 이런 가치관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한호는 이제 특히 이제 자기 아들에게 어떤 그 자기 회사 공물회사 공물 도매상으로서의 부를 이루었던 이 회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일하는 그 사업장에 곳곳에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아버지 삶의 이면을 이제 어린 한호가 봤다라는 이야기를 이 앞 시간에 예문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그 성실하게 자신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삶의 그 뒷면에서 축 처진 그런 이런 그 돌아오는 길에 아주 그 힘들어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린 한호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14살 어린 나이에 이 어린 한호는 티푸스에, 장티푸스 같은 이런 질병에 걸려서 죽고, 그래서 그 부덴브루크 가문의 자식들이 이제 대가 끊기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이제 해체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청준 뭐 저한테는 한 20년 정도 선배가 되는데요. 그 대학에서 괴테 토마스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이제 원소로 읽었고, 그래서 우리 이청준 선생님도 이제 그런 그 작품들을 읽고, 그리고 이제 주로 작품 활동을 했던 60년대, 70년대 이제 이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이제 서편제 같은 이런 연작들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보면 괴테나 토마스만과는 유사하면서도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 괴테에게서는 그런 두 대립적인 이런 세계, 어떤 정신과 육체랄지 아니면 이제 작품에서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랄지 그 두 대립적인 세계가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통합이 가능한 이런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담론으로 이런 그 개념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학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민 계층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유럽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쭉 발전해가고 근대 사회가 이제 탄탄하게 시민 계층에 의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만에 이르러서는요, 아까 저 그 중조할 아버지 요한 그 부덴브로크에서부터 이제 제일 그 중조 중손주에 해당하는 하노 부덴브로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저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완전한 시민성만을 갖추고 있지만 그 자식 세대들로 이어져 가면서 예술적인 세계가 조금씩 조금씩 철학적인 세계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어린 그 한호에게는 오로지 완전한 예술적인 세계만 남게 되고 그래서 그 가문이 드디어 이제 폐가가 되고 사업도 몰락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그 시민성의 이런 시민적인 삶의 세계와 예술적인 삶의 세계가 더 이상 융합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작가가 이제 그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 않고 그냥 두 대립적인 세계만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데 반해서 우리 그 이청준 선생님이 쓰신 이제 그 1976년 이때 이청준 선생님이 1976년에서 1981년 이 사이에 남도 사람 연작을 물론 이제 처음에는 서편제 그 다음에 소리의 빛 그 다음에 선악동 나그네 새와 나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나는 말 이런 다섯 편의 소설을 쭉 이렇게 씁니다. 쭉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남도 사람 연작 아까 그 서편제 이것을 남도 사람 1, 소리의 빛 이것을 남도 사람 2, 뭐 선악동 나그네 남도 사람 3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이 소설들이 하나의 그 연작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밝히는데 그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소리의 세계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이 소리는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의미합니다. 판소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우리 임권택 감독이 1993년에 서편제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 서편제라는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편의 남도 사람 연작 가운데서 첫 번째 서편제하고 두 번째 소리의 빛을 각색을 해서 서편제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는 1993년 4월 달에 개봉이 되어서 블랙버스터가 됐죠. 100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시청할 정도로 아마도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이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보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 고향이 이청준대 고향이 이 장흥인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남도의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아주 잘 나타나고 그래서 아주 그 감명 깊게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 이제 판소리는 그 섬진강을 그 경계선으로 해서 이제 그 경상도 쪽의 통편제
그다음에 전라도 쪽을 서편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가락에 좀 차이가 있어요. 동편제는 좀 이렇게 활기차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편제는 아주 애절하고 그 노래가 곡이 이렇게 애절하고 이렇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면 이제 저는 그 옆에서 놀고 하다가 어머니가 그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그 소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딱히 뭐 어디 소리판이 벌어져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이렇게 풀을 뽑다가도 이렇게 그 소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서편제 영화나 그 소설을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청준 그 작가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이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이 1960년대, 70년대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산업화가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잡으면 1920년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이제 백화점들 신춘백화점, 화신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들이 들어오고 이제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인 뭐 이런 산업사회의 틀들이 갖추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내생적으로 그 이전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800년대에 고부상들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초기 그 자본주의 이런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기에 이제 자본주의적인 이런 삶의 방식, 물질적인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은 6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그런 그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난장과 쏘아올린 작은 공이랄지 황석영의 객지랄지 이런 소설들에서 등장하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청준 선생님의 이 그 작품들인데 이분의 예술 세계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그 흐름은 물질적인 가치에 그러니까 그런 가치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의지나 어떤 고유한 이런 삶의 세계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에서 대개 이제 그 시골 출신의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서울로 가서 아니면 뭐 뭘 현실 세계에 뛰어들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늘 그 소외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술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현실에서 얻는 한을 이제 보상받는 이런 주제가 일반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자비 같은 이런 소설 아니면 줄광대 이런 소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탁월한 것이 서편제입니다. 이 서편제 소설 1번 서편제하고 아까 남도사람 연작 1번 서편제하고 2번 소리에 비친 비슷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비슷한 얘기는 뭐냐 하면 영화에서는 동호로 나옵니다. 그 북제비, 북을 치는 동호라는 그 사나이, 사내 젊은 사나이 동호죠. 그 영화에서는 김명곤이 역할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동호에게는 사촌 누이가 사촌 누이가 아니라 이봉 누이가 있습니다. 송화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의 그 송화의 그 아버지는 유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동호의 친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네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호의 친엄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이제 시골에서 혼자
일을 해서 자기 아들을 키우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혼자 아들을 그 밭에다 이렇게 도망 못 가게 어렸을 때 아주 기어다니고 이럴 때부터 밭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엄마가 소리를 하면서 감리를 하고 이런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떠돌이 그 소리꾼 그 이제 작품에서는 소리 비럭질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전라도 말로 소리를 가지고 빌어먹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해서 돈을 이제 밥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산다 그런 얘기인데 소리 비럭질하는 유봉이 이제 그 마을에 찾아오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유봉하고 이 동호의 친엄마 사이에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맞아서 그 사이에 송화라는 그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동호의 친엄마 친엄마죠. 다른 데서 나온 거죠. 이제 그다음 송화를 통해서 유봉하고 이제 그런 친아버지 친엄마의 이제 관계가 되는데 이 친엄마가 송화를 낳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유봉이 이제 자기 그 이 아이는 자기 친자식이 아니죠. 이제 그냥 우연히 눈이 맞아서 어떤 여인과 아이를 하나 낳고 그래서 그 여인이 죽자 자기 그 혈족이 아닌 동호와 그다음 자기 친딸인 송화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소리로 연명을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호는 자기 그러니까 그 송화 이복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으니까 자기 그 새아빠 유봉이 자기 엄마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아버지를 직접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 대처로 그러니까 대처는 이제 도시를 말하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처에 도망을 가면서도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런 소리의 세계를 잊지 못하고 이제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유봉은 자기 이제 그 친딸 송화나 아니면 그 자기 그 눈이 맞은 그 여자가 원래 낳았던 동호라는 이 두 아이를 소리꾼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만 이 동호는 그걸 이제 반대하고 자기는 소리꾼 안 하겠다 해서 그냥 북이나 좀 치게 이렇게 하는 이제 대신에 송화는 소리꾼으로 만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핵심 대목은 유봉이 자기 친딸 송화의 눈에다 청강수를 이렇게 부어서 청강수는 염산입니다. 염산을 부어서 눈을 멀게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의 눈에 염산을 붓는다라는 이제 이런 대목이 이 작품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왜 그 염산을 그 붓느냐 하면 아버지는 그 이 딸을 소리꾼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있다면 자기 그 의붓 아들인 동호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떠나버릴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동호처럼 그런 이제 물질주의의 이런 가치관 속에 빠져버릴 것을 이제 그 우려해서 딸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딸을 소리의 세계에 잡아두기 위해서 그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을 예술의 그 소리의 이런 세계에 그 남아두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작품에 보면 소리를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딸의 눈을, 그러니까 딸을 그렇게 그 맹인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소리의 세계에만 오롯이 전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청준의 소설들이 대체적으로 아까 매자비 같은 이런 거랄지 아니면 줄광대랄지, 줄광대는 이제 줄타기 광대들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현실의 세계는 악이고 거기에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이런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이제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즉 시민적인 삶의 세계는 비인간적인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세계 이런 고개사로서 줄타기 광대의 고개사로서 그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에서 인간이 겪을 그런 고통,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하고 하는 어떤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작품에 대한 이런 비평으로 한의 승화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한이라는 것이 인간이 현실에서 겪는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한이라고 얘기하죠. 고통이나 우원한 이런 것들을 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반대의 세계인 예술에서 이제 그런 세계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에서 그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이런 행위는 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소리의 세계에 잡아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에는 그렇게 하면 눈으로 꽂힐 사람의 연기가 귀와 목청으로 옮겨가서 눈빛 대신 사람의 목청 소리를 비상하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청 소리를 즉 예술가로서 예술의 세계에 이렇게 머무를 때 현실에서 인간이 겪게 될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 인간이 겪게 될 비인간적인 이런 세계에 대한 이런 체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청준의 이런 작품에서는 더 이상 어떤 시민적인 삶과 예술가적인 이런 삶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작품 활동을 했던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의 시대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가 비인간적인 이런 시대로 이렇게 구분되고 그런 어떤 시대에 대한 이런 비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을 텐데 그래서 또 작품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목청도 목청이지만 좋은 소리를 갖고자 하면 소리를 지니는 사람 가슴에다 말 못하는 한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인공이 그 눈에 이렇게 장님으로 됐을 때 그 느끼는 이런 한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예술로 발전을 해서 결국은 그런 소리뿐으로 이제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분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런 맥락, 그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에서부터 토마스만, 그 다음에 이청준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 그런 대체적으로 그 근대사회가 처음 출발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기에 처하는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근대사회를 떠받드는 어떤 이런 중추 이 계층들이 유럽 시민계층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자본주의적인 제도가 압도해 나갔던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민성의 이런 삶을 이렇게 극도로 부정하는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 같은 이런 작품들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 그 딸을 예. 장님을 만들어갖고 예. 그 딸이 진짜 소리꾼이 됐어요. 소리꾼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의 눈으로 이제 그 이제 자신의 그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 그런 그 한을 남겨준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는 이런 대목들이 소설에 좀 나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호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소리의 빛 거기에는 이 딸의 눈으로 이제 그 과거 지나온 이런 스토리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이제 소리의 장인인데 그 아버지의 그런 소리를 딸이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받고 그리고 그 이 그 창을 하면서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원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용서하고 이제 완벽한 자유는 아니겠지만 예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말 그 딸의 문학이라는 것은 허구이기 때문에요. 딸의 눈을 모르게 할 그런 아버지는 없겠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혹시 뭐 질문 더 계십니까? 제가 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오늘 추워서 걱정할 것 같아요. 네. 보통 남도 하면 경상남도, 경남도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되죠? 글쎄요. 대개는 이제 그 전라남도를 이야기하죠. 남도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아무튼 그 동편제는 승진강을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경상도 남 하동 뭐 이런 쪽으로 퍼져간 이런 소리입니다. 경상남도 쪽에도 그런 창들을 하는데 소리를 하는데 그쪽에 이런 소리를 그 동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들어보면 실제로 그쪽은 그렇게 애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들이 좀 약간 활기차고 좀 이렇게 동적이고 서편제는 정말 애절합니다. 진도아리랑 같은 거 들어보시면요 이런 전통적인 창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이청준 선생의 이제 그 작품들 특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분의 그 작품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어떤 대목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해변 아리랑 이런데 그 시골에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가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얘가 부자가 돼서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원하지만 그 자식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예술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고향에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그 하는 말이 어머니, 저는 돈을 벌어서 시를 짓는 사람이 되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벌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대목들이 제가 20대 대학 1학년 때 참 가슴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은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그런 어떤 세계관이기도 했을 걸로 우리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양대 교수를 하시면서도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소설을 써서 이렇게 살아가시려고 했던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들어와서 글을 못 쓰겠다 하면서 바로 한대 저 안산 캠퍼스에 계셨는데 그걸 그만두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 이분의 예술적인 이런 작가 정신이 합쳐난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질문 계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낭만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1800년에서 1850년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 시간에 이제 고전주의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근대 초입의 주류 문화였었다면 거기에 대한 비주류 문화,
세주류의 현상으로 우리가 그 계몽주의가 있었고 질풍노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주류가 있고 비주류의 이런 문화가 있고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전주의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비주류의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 그래서 그 이제 이 시기에 주류 문화는 아까 그 부덴부르크 가문의 사람들 그래서 그 요한 부덴부르크가 증조 할아버지죠. 그 부덴부르크 가문을 창시한 요한 부덴부르크가 이제 독일의 그 한자 동맹의 중심 도시였던 뮌헨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이런 곡물 도매상을 열었던 해가 작품 속에 1835년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때 유럽에서 이제 그 자본들이 축적되고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근대적인 이런 형태의 사업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파우스트가 그런 미래에 대한 낙관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간척지를 개간하고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땅을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쓰여지던 때가 1830년입니다. 이렇게 주류 문화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근대의 진보 사상,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원더풀한 그런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인간은 그 얼마든지 인간의 힘을 빌어서 자연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를 쌓고 그래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주류의 문화였었다면 그 반대의 비주류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루소 같은 이런 시각입니다. 인간의 그 불평등의 기원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 문명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1750년, 60년 이 무렵에 문명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고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 것이다 해서 문명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런 그 요한 부덴브로크가 그 이제 곡물 회사를 차린 그 시절 파우스트가 이제 그런 넓은 이런 간척지를 개간하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산업 사회가 차근차근 이렇게 발전해 가던 이런 시대에 비주류의 문화들이 로맨틱의 이런 예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로맨틱은 이제 낭만주의 그래서 로만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로만틱인데요. 로만틱인데 독일어로 이걸 로만 이렇게 읽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낭만 이렇게 번역을 음역을 한 것이죠. 음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별 그 깊은 그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낭만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전에 이런 로만의 그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세에 로만스라는 이런 장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라틴어로 쓰여진 이런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런 그래서 이제 권선징악이나 어떤 기독교의 이런 가치관들을 그 주류 문화에서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 라틴어로 쓰지 않고 그 로마노로 쓴 이런 문학 작품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쪽 언어가 로만 이런 계통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언어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작품 주제에서도 작품 내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로 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그 양반들 문학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탁 써서 어떤 미풍양속을 강조하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한글로 쓴 이제 이런 작품들은 조금 내용들이 어떤 상스러운 내용도 좀 들어가고 해서 남녀 상렬지사다에서 좀 그게 하급으로 보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로마노로 쓴 작품들이 현실과는 달리 인간의 이런 환상이나 공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쓴 이런 문학 작품들을 로만스라고 이렇게 불렀고 거기에서 이제 로만이라는 이런 단어를 여기에 이 1800년대에 그 시대의 그런 주류 문학의 이런 그 명칭으로 로맨틱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그 반대편에 고전주의가 있었고 그래서 고전주의는 현시대 이런 세계, 현실의 세계, 이성적인 이런 세계, 그다음 미래에 대한 진보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주류 내용으로 삼고 있다면 낭만주의는 이제 그 반대입니다. 현실보다 끊임없이 인간의 상상이나 공상의 세계.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제일 그 발전했던 장르가 동화였습니다. 동화, 메르신, 동화, 동화. 그 이 동화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마 여기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자식 세대나 손주 세대에게 많이 읽어주었을 법한데 그런 동화는 그림 형제가 이제 그 전래적인 이런 동화를 좀 순화시켜서 이제 조금 그 원래 동화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에는 원래 이 동화에는 그 예를 들면 신데렐라 같은 뭐 아니면 뭐 이런 동화에 그 뭐죠 그 왜 그 콩을 뿌려놓고 자기 도망갈 때 그 이렇게 그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콩들을 쭉쭉쭉 뿌려놓고 가는 거 있죠? 그랜젤과 그랜젤. 네, 거기에서 그 그림 동화 그림 형제인데 형제가 그 전래 이제 그렇죠 동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래 해온 이런 동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작 동화가 있는데 그 이제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조금 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림 동화하고 그 알고 있는 것들.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 부모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식을 버리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사실 자기 친엄마입니다. 친엄마. 근데 그 이 그 이 동화에 친엄마가 자식들을 버리자라는 이야기를 쓴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공포에 떨겠죠. 우리 엄마가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그 의붓 엄마로 새엄마로 이렇게 바꾸었고 그래서 아마 새엄마는 나쁘다 라는 편견이 그런 데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제 막연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럴 만큼 동화는요 그래서 그 동화 이게 이제 독일어로 메르신이라고 하는데요. 메르신은 메어에서 나온 겁니다. 메어, 메레, 메레, 메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다음에 그 시엔 이건 이제 짧은 이야기예요. 그냥 동화는 짧잖아요. 짧은 이야기지 뭐.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 동자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써서 마치 그 어른들이 읽으면 좀 창피한 이런 이야기 정도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동화에는 굉장히 그 야한 내용도 많고요. 아주 끔찍한 이런 내용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고전주의에서 강조했던 그런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현실 아주 긍정적인 가치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아주 그 야하고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감성이나 이런 욕망에 이제 봉사하는 이런 원래 그 어원상으로 로만스에서 등장을 했고 그래서 로만스가 아주 그 아주 기괴한 이런 상상 이제 이런 것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시기에는 그 예술 시장이 광범위하게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 시민 계층의 취향에 맞는 이런 이야기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그 이런 그 창작 동화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야하고 남녀 상렬지사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화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이런 동화, 그림 동화집은 그림 형제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그 이렇게 개작을 한 겁니다. 조금 이제 순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래서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에드가 앨런 포이 미국의 에드가 앨런 포가 검은 고양이라는 이런 그 단편을 씁니다. 이때가 1843년입니다. 이 작품은 광기가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끌고 가는지, 인간이 미쳐서 어떻게 그 파멸하는지 이제 이런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영국의 화가 찰스 데일이 그 미친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그림을 1866년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화가 그 고야가 이성이 잠들면 섬뜩함이 뛰어납니다. 섬뜩함.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악마로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성이 잠들면 악마가 태어난다라는 이런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800년에서 1850년 이제 이 시기에 그 특징적인 그 현상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광기라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광기. 광기. 광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미친 짓이죠. 네, 어떤 미쳤다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영어로는 sane이라고 그러죠. sane. 영어로는 이제 정상적인 이런 생각, 제정신 있는 뭐 그냥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을 sane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대로 in을 붙여서 insane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명사형으로 써서 insanity. 이런 단어를 써서 광기, 미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미쳤다 했을 때는 그냥 쉽게 어떤 정신적인 뭐 장난 이런 아니면 뭐 그거죠. 그 지하철 같은 데 타고 가면 왜 그 혼자 막 시큰시큰거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아가 이제 분열되고 머릿속에서 헛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막 자기에게 뭐라고 말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내면에서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자아가 막 그 말을 걸고 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응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막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막 이렇게 그 이렇게 내뱉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하고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걸 조형병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흔히 우리는 이제 정신병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정신병으로. 그런데 그래서 그 광기 미쳤다라는 이런 말의 의미를 이제 그런 어떤 좀 급진적인 이런 정신적인 장난 이런 조형병이나 이런 현상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원래 그 오원상 그 영어로 insanity고 이것은 그 안에 그 오근에 sane이 있는데 sane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고 그 반대가 insane인데 우리가 이제 광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꼭 그런 조형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이 좀 정상이 있으면 거기서 좀 어긋난 이런 상태,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죠. 꼭 미쳤다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비정상의 상태를 광기라고 불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프랑스의 푸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광기에 관한
폭넓은 책이 있는데요. 그 이분이 쓴 책이 광기의 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기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는 지금 이제 그냥 그 조현병과 유사한 이런 현상으로만 생각하는데 푸코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아까 인세인이라는 이런 단어에 충실하게 광기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류적인 이런 주류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이제 비주류의 계층이 있는데 정 어느 시대든지 그 주류 그 시대를 리드하는 주류 계층의 이념에 맞는 것이 정상이었고 그렇지 않는 것 그렇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었고 이 비정상을 광기로 불렀다라고 푸코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같은 경우 고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예언자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대 문학 작품에서 그런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광인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그 중세는 그럼 어떠냐? 중세는 신 중심의 이런 사회였었고 신을 믿는 이런 그런 그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이었고요. 신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광인이었다는 겁니다. 광인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들. 왜 나병 환자? 지금은 나병은 그냥 피부병의 일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병은 뭐 완치의 길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세에서는 그것이 그 나병이 신을 믿지 않아서 신이 벌을 내려서 나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병 환자들도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세에서도 예언자들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이죠. 정상을 넘어서는 이런 사람들이어서 역시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로 들어서면서 이 사회의 주류 계층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유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세계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돈을 너무 펑펑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도박에 빠지는 사람, 또 자기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근대는 우리가 전에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어떤 직업 세계를 직업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돈을 벌고 이걸 통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삶이었고 이게 이성적인 이런 삶이었는데 도박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너무 그 사치에 빠져서 시민계층의 이런 모범적인 삶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후보는 이제 그럼 증거가 있느냐 하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광기의 역사에 등장하는 정신병원의 탄생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정신병원이 파리에 파리에 그 이 오피탈 제너럴 이것은 오피탈 이거 하스피털 이런 이거 병원 제너럴 이것은 영어로 제너럴 일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원 이런 뜻인데 푸코는 당시 1648년인가 파리에 이런 오피탈 제너럴 이게 이제 처음 생겼는데 거기에 그 병원에 그 이 저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입원했던 사람들을 쭉 통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돈을 너무 낭비하고 도박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가두었냐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이제 이성이 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시민 계층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르네상스 시기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르네상스의 문화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그 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배들이 지금 이 배들이 이 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배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이 배입니다. 이게 지금 배인데 사람이 꽉 찼다. 예, 예, 꽉 찼죠. 예. 그러면 여기는 꽉 차지 않았죠? 아, 여기도 뭐 꽉 찼네요. 예. 또 다른 뭐 그 특징적인 거 뭐 없음 안 보이시나요? 혹시 사람 얼굴이 이상한. 얼굴도 이상합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좀 마녀 같기도 하고. 예. 예, 이건 조금 이따 더 그럼 말씀드리고요. 이건 뭐냐 하면 독일어로 나렌슈프라고 하는데 바보 배입니다. 이건 뭐냐 바보들을 실은 배예요. 근데 그 바보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친 사람으로 간주가 된 거고 이런 지금 이런 사람들을 왜 배 이런 사람들 가득 지금 배를 타고 있느냐 하면 당시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바보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보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믿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어렵다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에 태워서 망망대해로 그냥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거나 말거나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기 어려우니까 사회에서 추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 게 한 1500년 무렵이고 그래서 이제 한 100년 정도 더 100년, 15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인권이 있다라는 이런 관념들이 생겨나고 아무리 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배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바다로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서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해서 후보는 이제 그런 그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이성적으로 사유하지 못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고 도박에 빠지고 돈을 펑펑 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감금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병원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정신병원.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치료를 위한 이런 시설이 아니라 감금 시설이었다라고 스포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신병원은 정신적인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다라는 이런 믿음들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새로운 이런 학설들을 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이제 학문하는 이런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진리라고 믿었던 거,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 정신병원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다라고 믿었던 이런 것들이 허위임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까 파리에서 General Hospital, General, 영어로 하면 General Hospital이겠습니다. 일반 병원인데 이런 병원들이 왜 생겨났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광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뇌과학이 발전을 하고 특히 이제 프로이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광기가 무엇인지 프로이트는 이제 우리 뇌변에 간직되어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의식의 통제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의식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이성적인 사유를 하지 못하는 이런 순간이죠. 꿈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시간 아니면 아주 극도로 흥분한 어떤 이런 순간이랄지 아니면 자기가 겪었던 아주 극도의 그런 강렬한 트라우마와 유사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인간이 순간적으로 무의식에 잠겨있던 이런 그 상처들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정신병, 광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뭐 현대는 이제 뇌과학으로 MRI 이런 것들 뭐 안에 있는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뇌의 문제로 광기를 이해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인세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야기를 하듯이 인세인, 그래서 인세니티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우리말에서도 미치다라는 이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어 사전에 미쳤다 이런 것을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 그러니까 보통의 반대 노말 이게 이제 보통인데 그 반대되는 것이 앞노말이 될 것이고 이런 반대적인 이런 세계가 전통적으로 광기라는 이런 말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인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이나 어떤 정상성의 또 다른 어떤 세계 라에서 타자라는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이성의 타자 아니면 정상성의 타자 이런 것들을 광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에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그 마니아라는 이런 개념을 쓰죠. 마니아 영어식으로 해서 매니아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요. 그래서 매니아는 뭐 예를 들면 뭐 와인 매니아다 저 사람은 뭐 자동차 매니아다 하면 그때 그 매니아는 그 의학용어로 보면 조증입니다. 조증,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죠. 조증, 과도한 흥분의 이런 상태. 우울증은 이제 좀 이렇게 축 처지는 이런 상태 하는데 그 조증,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 무엇에 대한 아주 그 막 그 정상적인 평상시에 그런 노멀한 이런 상태를 벗어나버린 어떤 애착감이랄지 어떤 흥분감 뭐 예를 들면 아주 그 멋진 자동차만 보면 막 사고 싶어하고 그 빚을 내서라도 그 비싼 자동차를 꼭 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매니아 자동차 매니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그 어떤 순간에 어떤 그 조증에 가까운 조는 이제 들뜨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대 히라보로 마니아라고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마니아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만티스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만티스는 고대 히라보로 예언자를 뜻합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왜 고대에서 광인으로 부를 수 있었는지 광인으로 부를 수 있었는지 그런 의원적인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예언자들은 보면은 신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잖아요. 신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비범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카산드라 같은 이런 인물들 카산드라 같은 인물들 그 트로이의 몰락을 예언해 주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그런 그래서 이미 고대에서도 정상의 반대 세계에 있는 이런 인물들이 그 광기의 이런 세계에서 그런 것들 이런 언어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렇지만 이제 고대나 중세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차별한다랄지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축출해버리자랄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타난 것은 아까 바보들을 태운 이런 배들을 만들어서 배에다 바보들을 태워서 저 망망대해로 흘려보내는 이런 사건들은 이런 그 우리와는 다른 이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살 수 없다 해서 내보낸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 누구나 다 그 인권이 있는데 아무리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 있냐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이제 수용했던 곳이 정신병원의 탄생이다라는 것이 푸코의 주장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정상성의 타자 이런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셸 푸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마니아 이 단어가 만티스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 만티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대개 보면 고도의 그런 자기 바깥의 세계에 이제 가서 그래서 엑스타시라고 얘기합니다. 엑스타시. 그래서 이제 조금 나쁜 의미로 쓰면 마약에 빠져서 아니면 열광적인 음악에 빠져서 어떤 황홀경을 느끼는 이런 것도 엑스타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그 희곡 이런 작품에서 예언자들은 이제 이런 엑스타시의 이런 상태에 빠져서 어떤 정상적인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들어가서 신들의 뜻을 전해주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이런 뛰어난 영감, 예언자 이런 개념이 광기로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을 1500년 무렵에 그 알브레시 듀러가 그린 멜랑콜리아 1이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멜랑콜리아 1.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인물은 뭐겠습니까? 지금 중심 인물이 있겠는데요. 네. 왜 천사라고 볼 수 있죠? 날개, 예. 날개가 있으면 되게 천사를 의미하는데 전에 그 제가 그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날개 단 인물들이 있었죠. 누구죠? 크로노스 그 인물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토상에 그 날개를 단 인물은 이제 주로 천사들이 많고요. 또 때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날개는 빨리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쏨살같이 흘러가는 이런 날개 단 듯이 흘러가는 이런 시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증거로 여 위에 이게 뭐죠? 모래시계가 있죠. 모래시계. 그래서 이것은 시계, 영어로 이제 시간, 이것을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임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타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이 시대를 지금 가리키는 이제 그 어떤 이 시대의 그러니까 1500년 르네상스로 옮겨가는 이 시대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듀러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혹시 뭐 이런 작은 이런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세에서는 다 토상으로 작용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상 아이콘 이렇게 부른다라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토상학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보이는 그런 도상들이 어떤 소도구들이 좀 보이신가요? 왼쪽 안에 공간 이거요? 예. 네. 이건 뭡니까? 지구 예. 이것도 있고요. 예. 네. 비슷하죠? 그런 거 보면 이건 또 뭔가요? 이건 또 이것도 있고요. 이건 뭐죠? 네? 스모그린 찾기요? 네. 지금 이걸 아까 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지금 깎아놓은 이런 그 둥그런 이런 돌을 깎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도구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대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칼이나 톱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 아직 깎다 만 것이고요. 깎다 이런 돌을 깎아서 이제 이렇게 완전한 구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지금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뭐 이런 구를 만들려고 하다가 깎다 만 이런 거. 또 뭐가 보이신가요?
이건 뭡니까? 네, 이게 좀 그 그림이 작아서 좀 크게 이렇게 띄워드렸으면 더 좋은데, 네, 그 이것은 이제 혹시 그 댁에 돌아가시면 인터넷에 알베시 뒤로의 멜랑콜리아 1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잘 나타날 텐데, 이건 콤파스입니다. 콤파스. 그래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크로노스는 한쪽 손에 콤파스를 들고 있는데, 콤파스가 무엇을 상징하죠? 이 시대에 1500년, 이 그림이 그려졌던 1500년 무렵에 우리가 그 중세가 끝나는 그런 현상을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네, 신대륙의 발견, 신대륙을 찾아서 가는데 그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했던 두 가지가 하나는 콤파스였고 하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콤파스로 이제 나침반으로 방향을 재고, 그래서 콤파스로 이제 그 당시에 지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콤파스로 거리를 재고, 이제 우리가 몇 시간을 더 항해하면 우리는 어디 대륙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콤파스는 바로 이제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는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신대륙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아니면 크게 보면 근대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시간적인 배경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어느 때로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침 아닌가요? 어떻게 아침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내 왼쪽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이걸 해로 보시군요. 달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게 해냐 달이냐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이게 뭐죠? 박쥐가 날고 있습니다. 박쥐는 밤에 나는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뒤로는 지금 이렇게 근대로 넘어가는,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뭔가 이런 대패나 이런 칼, 자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런 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근대적인 이런 어떤 생산적인 활동적인 일을 하다가 지금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은 또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색. 깊은 사색을 의미합니다. 깊은 사색을. 그래서 이제 깊은 사색, 이것이 그 멜랑콜리의 기본 정서입니다. 멜랑콜리는 깊은 사색이죠. 그 사색은 이런 이 그 인물이 크로노스가 뜬 저 위에 이런 그 세계와 그다음에 여기 현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떤 대립성. 그러니까 인간이 그 누구든지 자기가 꿈꾸는 이런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있고, 그랬을 때 깊은 사색에 빠져서 깊은 생각에 깊은 사념에 빠지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태를 지금 뒤로는 멜랑콜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멜랑콜리한 이런 감정, 우울이라는 이런 감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인물은 지금 근대로 넘어가는 이런 세계를 어둠으로 향해가는, 밤의 세계로 향해가는 불만스러운 눈으로 시대의 변화를 지금 읽고 있고, 자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런 생산적인 일들을 하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지금 과연 내가 올바른 이런 그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주류 문화에 대한 이제 그 근대로 이행해가는, 우리가 르네상스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현실의 이런 세계, 물질적인 이런 세계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물은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멜랑콜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도 역시 광기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기 어느 시대든지 그 비주류의 이런 문화적인 그러니까 그 정상성에 대한 반대되는, 그 주류의 정상적인 문화에 반대되는 이런 흐름을
악노말이라고 들었고 불렀고 그런 사람의 상태를 인세인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것을 인세니티에서 광기라고 불렀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낭만주의 시대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